각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2020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금메달리스트 역전의 사나이 구봉길입니다. 네, 구봉길. 구봉길이라고 저기 갈비장이니까. 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아시죠? 네, 알아요. 아, 저랑 포털 싸움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2020 도쿄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한 펜싱 어펜저스 맏형 김종환입니다. 아, 다들 너무 멋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도 동메달리스트 안찬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찬립 선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2020 도쿄올림픽 남자단체 금메달리스트 김우진입니다. 아유. 이거 뭐 그냥 저만 그냥 느끼는 건데 네. 골프 선수 1위, 세계 랭킹 1위 존 람하고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죠? 존 람하고 똑같이 생겼어. 어, 이건 람이라고 하는데 진짜 존 람하고 똑같이 생겼어. 야, 어감이 좀 그렇긴 합니다. 세계 랭킹 1위야. 아, 그렇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2020 도쿄올림픽 남자항공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오지영입니다. 아유, 그죠? 최고래요.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41살이고요. 아, 41살. 네. 아직 만으로는 아직 40대는 안 됐습니다. 아, 네. 동안이시죠? 네. 아, 그 전에 저거는 누구야? 사격 진종호 선수가. 아, 진종호 씨. 리우 올림픽 때 이제 36세. 아, 36세. 아, 그때가 따졌고. 최고령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39세 땄거든요. 39세요. 메달은요? 메달은 지금 그 기념 액자를 만든다고 협회 측에서 가져가서 제가 제 손을 떠난 지 좀 오래됐어요. 아, 네. 저랑 같이 있던 시간보다 지금 떠나 있는 시간이 좀 더 긴 그런 상황이에요. 선수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 거 가져오라고 해요. 네. 네. 멀리 떨어져서 다행이죠. 아니 오진영 선수 이번 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대단한 인생 명대사를 만드셨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확 쏠 때가 아니지만 쏠 때 10점이 맞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끝이라고 그냥 나지막히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게 원래 이 우진 선수만 들을 정도로 경기 마칠 거니까 너무 이제 애쓰지 마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또 소름 돋아. 그게 이제 너무 잘 들렸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이크가 요즘에 성능이 정말 좋죠. 그래서 우리 약간 또 크게 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약간 노리셨다. 아 뭐 그게 노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평소에도 그 경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화살을 발사할 때 그런 경우가 가끔 덜어 있어요. 아. 근데 10점이 맞을 것 같을 때만. 네. 근데 안 맞을 때도 한 번씩 있어갖고 좀 창피할 수도 있긴 있었어요. 아. 끝했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끝했는데 안 맞을 때도 있을 때는 조금 미안하지. 미안하지. 얼굴 끝이 아니네.